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이셨으면 다같이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삼장 하나님이 떠나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의 나를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 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방향 맞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영혼구원을 위한 삶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사천 말씀과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옆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은 어, 모세가 광야 이 세대들에게 아직 율법을 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이 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토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이 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이 말은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다신론과 범신론 또 자연숭배의 많은 우상들과 흑암 타락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삶 물질과 성공 중심과 함께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불평과 불신앙에 원망의 노예 체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원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 한분 유일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의 땅인 이 가난, 정복하고 나아갈 이 가난도 예배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에, 언약의 자녀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신앙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당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사단이 첫사람인 아단과 하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했던 것처럼 언약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버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들이 세상적인 것에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성길 대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예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 세상 것들이 보여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오랜 애틀이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문제와 해결해야 할 사건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성기고 나아갈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24시 세상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중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마누엘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라. 네 마음을 다하여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고, 뜻은 예전의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 생명, 그리고 호흡, 육체의 정신과 전체를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활동,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간의 전인적적인 헌신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올인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다. 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인과 뜻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쏟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세력을 꺾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녀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업을 통하여서 또 문제 해결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지만 영적 서밋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두 주인을 성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성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이 다른 한편은 서울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닌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단은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 0장 37절에 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된 사명을 받은 우리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서론적인 것으로 메어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바쁘게 분주함으로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난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라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빼앗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할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성취하는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뜻 가운데 생명살리는 일 속에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추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도행정 20장 24제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증가하는 일 속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사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재물이 되어져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약해졌고, 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지는 자를 통하여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나와 다르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배가 이끄는 삶, 바로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기간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 있는 현장이 죽어가고 흑암, 재앙, 사각지대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신 모든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증거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